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마이크입니다. 네, 네, 오랜만이네요. 세. 세. SE입니다. SE. 이 SE는 저희가 이제 레코딩 타임즈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 굉장히 많은 마이크를 같이 리뷰를 했었죠. 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컨덴서 마이크를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보자마자 그 얘기했었죠. 아마 살살을 오마주한 것이 아닐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 이렇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많은 것도 그런 느낌이고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연상되는 마이크가 있다.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많이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있죠. 자, SE 뭐 오랜만에 저희 마이크 리뷰하게 되는데 SE가 이제 리플렉션 필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2000년에 설립되어서 다양한 음향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T2 모델, SE T2 모델 지금 사이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티타늄 다이아프램 얘기가 나와 있죠. 티타늄 네. 다이아프램은 이제 금도금 캡슐에 비해서 좀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트랜지션트 반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구도도 높고 높은 음압도 견딜 수가 있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하고요. 커스텀 쇼크 마운트 셋이 여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보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면서 보시면은 이제 요걸 어떤 식으로 세팅해 놨는지 이런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요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또 요렇게 되는군요. 이걸로 한번 분리를 네. 이렇게 하면 사가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자, 여기 스펙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그 네, 카디오이드 패턴, 뭐 하이퍼 카디오이드 패턴, 여기서 이제 로우 컷하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폴라 패턴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굉장히 많네요. 자, 여기 캡슐 타입 보면은 핸드크래프티드 트루 컨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이아프램 32mm 트윈 티타늄 마일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라 패턴이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옴니 피겨 8 이렇게 전부 다 제공이 되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20에서 2만까지 네,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로폰처럼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패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0dB에 놨을 땐 142까지 수음할 수 있고요. 기본 0dB에선 122까지 가능합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70 8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가 280g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평들을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트 상에서 SE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만질 수 있는 버튼 똑딱이가 많기 때문에 그 똑딱이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외관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네. 세. 세입니다. 세. 네. SE 일렉트로닉스의 T2. 세. 여기도 들어있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후면별 아무것도 없는데 전면부에 다양한 똑딱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패드입니다. 마이너스 10dB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기본 0dB, 마이너스 20dB 세 개 고르실 수 있고 여긴 로우 컷입니다. 로우 컷을 이게 지금 헤르츠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한 40, 80 아니면 80, 160일 텐데 요거는 수치는 저희가 지금 확인해서 밑에다가 자막으로 써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폴라 패턴들을 고르실 수 있는데 폴라 패턴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그 세팅에서 다섯 개를 다 고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세 개, 두 개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옴니 디렉셔널, 이렇게 하면은 피겨 8, 이렇게 하면은 이 카디오이드랑 슈퍼 카디오이드 중에 고를 수 있게 해줄게, 그걸 여기서 골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카디오이드, 이렇게 해놓으면 슈퍼 카디오이드, 이렇게 하면은 옴니 디렉셔널, 이렇게 하면 피겨 8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운데 놓으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카디오이드 형태가 네. 되겠습니다. 아주 가볍고 단촐하고 납작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쇼크 마운트가 맞아요.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이 진짜 신기하죠? 약간 무슨 좀 놀이공원에 있는 끼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살짝 풀으시면은 이 스프링이 이렇게 풀리면서 여기에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쇼크 들어간다고 해서 쇼크 마운트죠.
이 쇼마운트가 네. SE에서 엄청 연구 개발해가지고 만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SE의 뭐랄까. 연구의... 네 연구의 바로 그 결과. 네. SE 쇼마운트였습니다. 쇽 쇽 하고 들어간 쇼마운트. 자,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 SE의 T2를 이용해서 미리 녹음을 좀 받아놨고요. 바로 그러면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의 안방 마이크. 네, 안방 마이크. 네. 네, 214. 오늘의 시연곡은 가을을 맞아서 네. 우리 이문세 형님의 네. 가을이 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아주 가을가을하네요. 그 뭐 이건 리뷰랑 다른 이야기인데 네. 가사가 정말 아름답네요. 네,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네. 느껴지네요. 그 옛날 노래들이 정말 서정적인 네. 그 손편지와도 같은 감성들이 그죠? 있어요. 아. 그 요즘에도 좀 이런 음악이 나왔으면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네.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레이션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렇군요.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바리스타가 바리스타죠. 얼마나 진짜 잘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후안이랑 네. 네. 로스팅하는 엠마까지 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세! 세의 T2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오.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그 미들 쪽이 조금 더 로우 미들 쪽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하이는 살짝 스쿱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금 저희가 비교해서 네, 214 사운드가 워낙에 하이가 올라와 있는 사운드다 보니까 214보다 하이가 더 짱짱하게 올라가 있는 세팅의 기본인 마이크는 보기가 사실 힘들고요. 네네네. 지금 이 SAT2 같은 경우에는 하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살짝 톤다운이 되어 있고 미들 쪽에 되게 따뜻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들이 부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귓전에 가깝게 다가오면서 해상도 자체는 되게 높다라는 느낌이 네네네네. 드네요. 이게 사실 체급 자체가 약간 높다라고 봐야 될까? 같은 체급이라고 봐야 될까? 약간 그 C14가 지금 50만원대 얘가 지금 T2가 60만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체급인데 약간 위급. 그걸 감안하고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되게 괜찮죠. 이 나레이션 톤 자체가 하이가 사실 잘 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달이 미들 영역에서 잘 되고 풍성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사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저 같은 경우는 보컬은 리드 보컬은 SET2가 좀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14가 우리가 지금 리뷰에 뭐 표준 마이크로서 이제 저희 리뷰에서는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있는데 네. 그 SET2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감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14보다는 좀 더 따뜻한 쪽이 더 있고 그리고 보컬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어쿠스틱이랑 저희가 늘 하는 거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들어봤을 때도 이런 좀 장점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발라드 같은 거 녹음했을 때 아마 좀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맞아요. 듣는데. 그래서 보컬 자체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T2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고 근데 어쿠스틱 기타 녹음이 더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하이 영역대가 좀 더 살아있는 마이크 쪽을 보시는 게 더 뭔가 뒤에 손이 좀 덜 간다. 그죠? 이런 느낌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기타 비교해보고 보컬 잠깐 비교해본 네네네. 다음에 T2로 받은 드라이 사운드 두 개 합쳐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스 비교는 짧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214였고요. 네. T2입니다. 확실히 어쿠스틱에는 그 214의 하이 연대가 조금 더 잘 귀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핑거 스타일로 아르페지오가 많은 거는 뭐 둘 다 약간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영역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럼이 들어가면은 네, 이제 214 쪽이 훨씬 더 좀 듣기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요. 특성상 소스의 네. 특성상 네. 보컬만 비교해 볼게요. 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T2입니다. 눈을 감으면 굉장히 좋죠. 그죠? 네.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좀 더 따뜻하고 향기로워요. 이게 귀를 포근 안에 감싸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컬을 살리는 위주의 녹음을 많이 하시면 확실히 좀 T2가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 드라이 쎄 T2만 네.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 드라이입니다. 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사운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에 충실하고 있고 일단은 성능, 그 기본 피지컬은 가격대에서 아주 잘 지켰고요. 저희가 오늘 굳이 쓰진 않았지만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까지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건 확실히 맞다. 그리고 SE가 저희가 세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은 마이크를 잘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로도 느끼네요. 아, T2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고 요런 분들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대가 214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T2가 좀 높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414의 기능을 좀 쓰고 싶었고 이런 그 414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이제 하드웨어에 갖춰져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쓰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414를 사기에는 좀 그렇다. 자본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웜 오디오들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 훨씬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 맛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쎄 T2 같이 살펴보셨고요. 60만원대에 또 가격대에 걸맞은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보컬에 조금 특화된 네. 따뜻한 컨덴서 마이크 같이 오늘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SE에 좋은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SE는 역시나 좋은 가격과 좋은 퀄리티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